좀 깔끔한 타입, 흰색으로 할게요. 그냥 너무 요란하지 않고 깔끔한, 너무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어서. 컵 좋은 것 같아요. 컵. 네, 머그컵도 괜찮고 그냥 뭐 유리컵도 괜찮고. 네. 컵이랑 좀 실용적인 걸 하고 싶거든요. 아, 컵이랑 화병이요. 집에 화병이 있는데 이제 좀 작아서 좀큰 화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네. 집에는 거의 다 유리컵이에요. 손잡이가 있는 컵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유리컵으로 그런 게 가능한가요? 좀 기능적인 걸 얘기해도 되나요? 좀 보온 보냉이 잘 되는. 제가 그런 컵을 본 적이 있긴 해요. 이제 유리컵인데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이 약간 좀 떨어져 있는. 그러면 손잡이만 조금 뭘 할까요? 약간 그 내용물이 좀 투명하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그래서 손잡이나 아니면 그 컵의 그 테두리 쪽에 뭔가 디자인을 한다든지, 그 둘레에만. 어떤 로그 플레이를 할수 있을까요? 지금 제 위버스 아이디는 녹음실 귀신이거든요. 저만의 로고를 생각해야 된다는 게 조금 거기가 좀 어렵네요. 뭔가 그래픽 플레이가 좀 들어가는 게 좋은 거겠죠?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해야 된다면 그걸 손잡이 쪽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, 저는. 네. 사이즈 좀 많이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가끔 제가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 컵이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다안 들어갈 때가 있어가지고. 그럼 500ml로 할까요? 아, 사실 근데 보온 보냉보다는 그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그냥 좀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그컵 자체를 잡았을 때 너무 차거나 뜨겁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림을 못 그리지만. 지금 제가 쓴건 아마 유리일 거고요. 이거는 투명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흰색으로 할까요? 화이트로. 예. 일단 제게 주둥이가 좁아서. 예, 그러니까요. 맞아요.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. 그러면 이게 좀 무게중심도 안 쏠리게 할수 있는 거겠죠? 원형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곡선인 게 이쁠 것 같아요. 좀잘 부탁드릴게요. 디자인을. 맞아요. 네, 저는 컵과 화병을 골랐습니다. 평소에 제가 좀 쓰는 아이템들을 위주로 골라봤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전 유광이 좋을 것 같고요. 음각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음각으로 들어가는 디자인은 생각해봤는데 차라리 그냥 제 본명에 넣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냥 한솔, 좀 깔끔한 그 타입 베이스의 뭐 그런 걸로. 예. 전 이것도 그냥 좀 심플한 게 좋을 것 같아서. 예, 전 A? 네. 예, 화이트. 예. 네. 뭐 제가 면역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사실 그냥 눈만 안 비비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예. 저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생각해봤는데 손잡이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손잡이 없이 그냥 이것도 음각으로 그냥 여기에 뭘 넣는 거를 생각해봤어요. 인쇄? 인쇄하면 색이 들어가야겠네요. 오케이. 그러면 인쇄를 하면은 그냥
뭐 어떤 단어면은 그 단어 그 글자에 테두리만 인쇄하는 식으로 할 수는 있을까요?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소리면 뭐 아이고 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해야겠네요. 예. 그러니까 아 지금 그림이 너무 못 그렸는데 아 이거 참 그림 못 그리겠네. 예, 맞아요. 흰색으로 할게요. 당연히 이렇게 봤을 때한 솔, 이렇게 봤을 때한솔 말고, 예. 그냥 너무 요란하지 않고 깔끔한. 포함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뭔가 디자인이 꼭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? 아, 근데, 그러니까 사실 이거의 용도가 그냥 이 내용물을 섞는 게 끝인 거잖아요. 아, 그러면 그냥 없어도, 예,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화병에 음영으로 들어갈 때, 그러니까 이 위치가 좀 고민되네요. 화병 다시 볼수 있을까요? 혹시 너무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어서. 분위기 좀 살려주는 거니까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저 질감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영어를 했을 때도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? 더 줄일 수 있어요? 더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음각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크기는 큰건 별로일까요? 한 사이즈만 골라야 돼요. 그러면 아 오케이. 그러면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. 아닌가? 양각으로 할까? 아 양각으로 할게요. 양각이 더 부드러워서 좋은 것 같아요. 느낌. 오늘이 최종이잖아요. 그쵸? 오늘 내린 결정이. 유리는 세라믹처럼 양각 음각이 안 되죠. 아 이게 지금 프린트가 아니라 레이저로 판 거예요. 아이 하얀 게 프린트고. 그러면 그냥 한 소를 영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읽히게 하는 게네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또한 최소 사이즈로 빼도 될것 같아요. 그냥 옆면에 이렇게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 위치도 그이 안에 있는 컵이 끄시게끔. 근데 읽히는 순서는 한 솔. 여기서부터 H가 위에. 와, 어렵다. 상품명이요. 키포인트. 또는 식물의 종류가 있다면? 물이요. 아, 아니다. 근데 사실 물은 보통 미지근한 거 마시니까 사실 답이 아니네요, 이거. 차.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. 너무 어렵고 쑥스럽습니다. 잘 모르는데 이걸 제가 제 멋대로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게 쑥스러운데요. 네.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네, 요긴하게 잘 쓰시길 바랍니다.